오늘은 현직 부동산 8년 차인 제가 옥탑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망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자, 옥탑방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뻥 뚫려져 있고 굉장히 이제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취생분들은 원룸 사시면은 굉장히 방도 좁고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 옥탑방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혼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취생분들의 옥탑 로망이 뭐예요? 혼자 뭐 삼겹살 구워 먹거나 그렇죠? 지인 불러서 뭐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옥탑방을 구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다 완비가 되어 있죠, 보이시는 대로. 하지만 다른 데들은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테이블, 브루스타, 가스 이런 거 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에 뭐 테이블 놔두고, 여기에 뭐 운동한답시고 벤치프레스 이런 거 놔두고, 샌드백 놔둬가지고 막 건투한다고 하시는데 한 분도 제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럼 진우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 네, 다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런 거는 다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옥탑방을 구하지만 현실로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왜냐면 옥탑방 월세가 3-4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3-30만 원이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벤치프레스 놔두고 뭐 샌드백 놔두고 이거 고기 구워 먹는 거 놔두면 3-4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월세 한 달 내고 말지 절대 그거 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 네. 이제 옥탑방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혼자 사용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옥탑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추도 보이고 식물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오이도 네. 보이고 이거 다 임대인분께서 키우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주인분께서 농사를 이번에 지어놓으시는데 가끔 이제 옥탑방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쓴다고 생각은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밖을 봤는데 사람 무층 하나가 있는 거야. 진짜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 상추를 심거나 고추를 심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임대인분하고 좀 친해지면 네. 이런 고추 같은 거 따먹거나 네. 근데 고기 구워 먹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추 같은 거 하나씩 따먹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친해진다면 말씀드리고 따먹어도 되겠지만 고추 따먹든지 이런 건 괜찮겠지만은 간혹 옥탑방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상추 한 장 두 장 훔쳐가가지고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친해지신 다음에 여쭤보시고 한두 번 따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옥탑방의 장점과 단점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장점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층간소음이 없어요. 소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을 구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인터넷 BJ분들 있잖아요. 네. 유튜버분들이나 아니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럼 단점은 뭐가 있죠? 단점? PD님 혹시 자취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자취 오래 했죠. 자취생분들이 반지하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벌레입니다. 아, 바퀴벌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네,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거미, 그리고 물파리, 벌 이런 벌레들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다는. 지금도 촬영하시면서 지금 벌 윙윙대는 거 들리시죠? 네. 그런 게 또 있다는 거랑, 그리고 옥탑방의 단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계절이 몇 개죠? 4계절이죠. 4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옥탑방은 계절이 두 가지입니다. 여름이랑 겨울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안에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잖아요. 땅바닥은 따뜻합니다. 근데 무릎 위로는 너무 춥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옥탑의 마당은 봤고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되게 뭐 옵션이 굉장히 많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책상 이런 것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뒤에 들어가면은 들어와 주세요. 네, 화장실도 안에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가 안 보이시나요? 세면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세면대도 없는데 또 하나가 더 없죠. 뭐가 없죠? 세탁기가 없죠. 세탁기가 없어요? 네. 풀옵션 아닌가요? 옥탑방은 대체로가 풀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싱크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에는 세탁기나 세면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여기는 사실은 냉장고도 없는 데들이 많아요. 옥탑방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풀옵션이 안 갖춰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우 씨,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벽이 아니라 다 창문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 지금 방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다지로 해서 방음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옥탑방 잘 구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옥탑방 첫 번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아, 외부에 있는 화장실도 있어요?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옥탑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못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옥탑을 몇 명이선 쓰는지, 집주인 한 명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세입자분들이랑 다 같이 쓴다고 하면 그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옥탑을 오는 이유가 좀 혼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로망 때문에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이 공유하면은 사실 옥탑을 올 이유가 있을까 해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작은 데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창문이 보이시나요? 그러고 보니 방에 창문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예, 창문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도 환기가 안 됩니다. 그거를 잘 캐치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원룸 건물의 옥탑방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빨간 색깔 벽돌로 되어 있는 집. 그런 집의 옥탑방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중개를 해보면서 알아낸 꿀팁입니다. 아, 여기도 그러고 보니까 빨간 벽돌 집이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밖에 안 해요. 근데 대신에 마지막 여러분들, 옥탑방은 사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혹한기 혹서기 한번 해보고 싶다면 옥탑방을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